필리핀의 영블러드 듣고 왔습니다. 아, 굉장히 퍼포먼스가 궁금해지는 영블러드.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뭐 챌린지가 없다. 네. 라고. 그만큼 어떤 안무가 화려하다는 의미인가요? 맞아요. 사실 저희가 네. 안무가 엄청 파워풀하고 화려한데 네. 근데 저희가 이제 올렸어요. 그 챌린지는 아니고 안무를 네. 올렸는데 네. 못 따라가는구나. 절대 네.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의 안무여가지고 네. 울림이 또 인피니트 네. 네. 칼군무 아닙니까? 네, 네. 맞습니다. 드리핀 여러분들도 아무도 못 따라하게 쳐버렸구나. 약간 챌린지 하면 보통 간단한 동작들인데 가벼운. 간단한 동작들은 좀 없는 편이어가지고. 아, 그러면 한국 추면 진짜 힘들겠네요, 그죠? 맞아. 아, 네. 땀이 좀. 네. 그렇구나. 아쉽네요. 저도 몸이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. 사실 저희 제가 네. 오는 길에 네. 그 이정현이 춤추는 거 보면서 네. 왔는데 네. 그래서 진짜 뭐 보셨어요? 그 최근에 예능 나가셔가지고 레인이 지금 추신 거? 아 진짜? 그래서 보면서 아 이거 지금 당장이라도 챌린지를 만들어야 돼. 아닙니다. 저는 예, 드리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? 몸이 아쉬워. 잘 말이 안 되는 편. 이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또 안 준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퍼포먼스 보는 걸 더 좋아해요. 저번에 그래가지고 그 피언 하모니 분들이 네. 또 드리핀 안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. 나오셔가지고 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그거 대단한 거예요. 그만큼 이 안무가 좀 탁월하다. 아 맞아요. 진짜 되겠죠. 저희도 네. 차마 딸 보면서 저희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피언 하모니 분들 근데 차마 딸 생각은 못했는데 완벽하게 따오셔서 완벽하게 따잖아요. 깜짝 놀랐어요.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 그때 그러면 지금 안무가님이 그 인피니트 하시던 분인가요? 아니면 바뀌었나요? 지금 저희 총괄로 해주고 계세요. 네. 아 총괄로? 어쨌든 네. 그분이 이제 딱 서 계시니까. 네. 네. 아 또 칼군무도. 맞아요.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. 얼마나 때.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. 얼마나 연습을 시키면은 칼군무 이렇게 다 맞는가 약간 딱 맞잖아요. 맞아요. 한 사람이 쉬는 것처럼 네. 신기하더라고요.